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주식사 세마페트 이은지 대표이사 최영주 그리고 이해표창입니다. 2018년 2월 21일 부사시장 김만수 회장장 지니어스 엔지니어링 대표 정광희 허행구 주식사 대표이사 조태훈 귀환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경영 2월 21일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 김연신 회장장 센서텍 주식이사 대표이사 엄정하 회장장 주식이사 실리코머스 대표이사 추성민 주식이사 LK하이테크 대표이사 김시인 2018년 2월 21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직무대 이현철 회장 주식이사 정인인텍 대표이사 임봉인 이사장 주식이사 센테크 ENG 대표이사 김현철 상을 줘야지 상을 알죠. 대표이사 이승규, 2018년 2월 21일 부천상공회의소 회장 조창현 회장장 ITS 대표 최준호 부천시 경제단체 회장님을 비롯해 대외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취임하시는 송경훈 회장님께서는 뛰어난 지도력과 리더십이 풍부하시고 더 큰 일을 많은 일을 이루어 나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에서 리더십 트레이닝, 야외 이사 겸 체육대회, 산업 협력 워크숍, 부천시 기업의 워크숍, 대한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기업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부천벤처협회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에서는 여러분의 어려움과 함께 문제 해결을 적극 하도록 나서겠습니다. 본 협회는 부천대학교, 유한대학교를 포함해 11개 대학과 협약을 맺어 산업 협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사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창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가 창의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상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전 세계는 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조금 행사 전에 저희가 4차 산업 관련해서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대응에 준비와 대응을 하고 있죠.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서 중소벤처기업으로 승격한 것으로 한 과정에서 지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 전에 제조업은 중국 및 베트남에 뒤지고 서비스업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뒤지고 있는 시점에서 최저임금마저 상승되어 중소벤처기업이 넘어야 할 산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창의력을 발휘하여 4차 산업인 AI, IoT, ICT 등 빅데이터의 관심을 가져 중소벤처기업의 방향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의 혁신도시 부천에는 제조업이 1만 8천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주제 벤처기업으로 인격받은 기업이 760여 채로 이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다섯 번째 해당됩니다.
부천시 제조 기반은 그리고 패키징 산업은 다섯 개의 운동 가공 제품과 전기 장비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경제 우선 일자리 모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부천 미래 100년을 향한 용역 확보를 위해 산업을 원활하게 신청량 산업을 유치하고 부천 종합운동장과 신동 지역의 IoT 산업 유치 그리고 애장동 친환경 산업 단지 개발을 통한 융인농가 산업 단지 조성 등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스마트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경기도 그리고 경북 지역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협업을 통한 긴밀한 협조로 네트워킹 작업을 많은 벤처 인재들에게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용도 분배에서 시행하고 구청 벤처의 방법 주관하는 청년 취업 아카데미는 현재 두개 대학과 시작하고 있지만 향후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 벤처 기업이 동참하여 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숙박업 내지는 이 미용원에도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결합하거나 벤처 인증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부천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부천 벤처 협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열정과 창의로 도약하는 부천 벤처 협회가 되겠습니다. 하나
축하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동참을 하면은 대초 화이팅!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대초 화이팅! 열정으로 도약하자! 대초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지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국내 40여 개의 특급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한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자연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건설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양안방 최고의 전문 의료진들로 구성된 고객 만족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나치과 병원은 국내 최고의 의료기구를 구축하여 환자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다나 한방병원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최우선으로 한성이 추구하는 가치 경영은 국내 유수의 대형 거래처에서 한성의 김치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국내 40여 개의 특급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으로 한성이 추구하는 가치 경영은 국내 유수의 대형 거래처에서 한성의 김치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